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9일, 자,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보죠.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보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될 거다! 우후!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 많이 힘듭니다만, 화이팅 해요. 그죠? 자, 먼저 전일 시장 한번 해외 시장 체크부터 할게요. 다우존스 0.01% 상승. 자, 나스닥 0.27% 상승. 반도체 지수는 1.54% 상승. 자, 독일 0.92% 하락. 유럽은 좀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은 그죠? 며칠 조정 받다가 양호한 모습으로 끌어당기면서 마감했는데 유럽은 좀 시원찮아요. 자, 전일 상해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04%로 하락.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니케이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무역 수지 안 좋다. 그죠? 그 뉴스 나와서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자, 상해종합도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기가 쉽지 않은 모양은 맞아요. 여기 이평선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뭉쳤어. 밑에 하나 딱 받치고 있고 여기를 쉽게 못 간다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올라주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못 올라갑니다. 지금 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그죠? G20에서는 뭐 우리 잘 해보기로 했다 했는데 또 시원찮아요. 그죠? 관세 또 매기네 마네 하면서 그 불안함 때문에 유럽도 출렁출렁 하고 있고, 그죠? 당사자 국인 중국도 다시 출렁거리고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본인,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에 가까운, 그냥 약간 비유입니다. 미국 당사국은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막 갱신했고, 그죠? 좀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그죠? 나스닥도 딱 20일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여기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국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나라는 잘 가고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중국은 밑으로 빠지니까 이 상황들 오늘 밑으로 만약에 더 처지면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란 드론을 미국이 격추했습니다. 단순 그냥 방어 차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또 뭐 좋을 거 없겠죠. 그죠? 중동 지역에 또 긴장 강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저는 사실 좀 예측을 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인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했거든요.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은 허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경기 안 좋다 이걸 인정하는 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까지의 추세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따라가는 정도인데 먼저 하는 데는 일본과의 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그 부분 참 좋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상 좋지 않다는 것을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걸 낮추고 그 다음에 6월 생산자 지수 이런 것들이 하향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상당히 혼란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간 선물옵션 시장은 0.4% 정도인가 올랐습니다.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열었더니 그게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 선물 현재 0.25% 상승. 오, 나스닥 선물 0.20% 상승. 이거는 좋네요. 그죠? 자, 골드 오르고 있습니다. 금이 좀처럼 안 무너진다 그랬고 제가 금방에서 금 가격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 크루도일, 자, 지금 낙폭이 엄청나게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야, 재고
그죠? 아, 오일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수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밑에 폭락입니다. 야. 그래서 에너지주, 정유주 있죠? 좀 낙폭도 있었다. 그런 뉴스 본것 같아요. 자, 환율은 1180원대에서 밑으로 밀리는 모습. 일단 1180원 줄을 꺼놨죠. 여기를 넘어가면 1200원을 또 위협할 수 있는데, 당장 여기 1170원과 118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여기를 뚫었다 이러면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다면요. 짱님 반갑습니다. 혜영님도 반갑고요. 혜영님이 새롭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까? 최근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싶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주 정도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간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 이 상승 추세를 끌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선을. 여기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요렇게 트렌드를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죠? 추세선 강의 범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거리 잘못 찾는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닥터 K 폴더에 가면 있어요. 그거를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선택입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 쉰다. 좋아요. 쉬는데 매매를 쉬어야지 공부도 쉰다? No! 아시겠습니까? 매매를 쉬는 건 오케이. 공부도 쉰다? No! 자, 닥터케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저점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철, 반가, 반가.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위로,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하면서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코스닥 안 좋다 그러고 계속 안 좋아요. 그죠? 여기서 막 두들 맞고 올라가 봤죠? 여기 튕기 내려온다 했어요? 했어요? 내려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양대 시장 다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위로 상승 전환해야 답이 있는 것이지, 밑으로 확 깨면서 여기 저점 또 깬다면 상당히 안 좋은 시장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조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와, 코스피에서. 그죠? 그거 하나 비빌 언덕입니다. 코스닥은 별로예요, 아직까지. 그죠? 매수 주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누가 매수한다? 아이고, 이 용감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3천억 이상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솔직히 여기서 강하게 사들어온 사람들은 저는 하수다 생각합니다. 초하수. 아시겠습니까? 욕해도 좋아요. 그죠? 여기 들어온 분이 여기 구간에서 돈 벌기 상당히 힘들다.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으면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여기 사들어온 거. 바이오 물려 있는 거 반등 올듯말듯 나올 듯말듯 하니까 분명히 물타기 들어갔을 거고요. 아니면 테마주 들썩들썩 하니까 그거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속된 표현 쓸게. 개 물려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해보는데 이거 밑으로 딱 깼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시장인데 3천억 넘게 사들어와요? 이야. 3,500억 가까이 사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코스피는 좀 달라요, 좀. 왜?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별화 있다, 차별화. IT 전기전자 말고 특별히 간거 없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집중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외국인이. 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IT 전기전자, 자동차, 5G, 휴대폰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강세 업종이고, 자, 수소차가 갑자기 실적 좋다 해가지고 날라 댕기고 하는데, 그죠? 바이오는 말을 안 꺼내요. 바이오는 바이오 하지 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고 싶어요. 바이오.
왜 하고 싶을까? 진짜 궁금해요. 그게 사람이 익숙해져 있고 예전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그냥 바이오차 닮은 다 날아가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 다른데 2년 가까이 지났어요. 2년 가까이. 2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서 2018년부터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뭘 바이오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면 바이오 가지고 있는 분들 화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쓴소리는, 그죠? 그죠? 좋은 소리는, 쓴소리는 쓰다. 그죠? 말이 좀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하실 때잘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시리님 어서 오시고, 인사했는가 모르겠다. 자, 그래서 간 거는 간 거고요. 여기 꼽아놨던 종목 중에 있었어. 일진다이아, 패스하고 그죠? 뭐 어저께 못 봤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죠? 준비하고 있다가 뭐 들어갔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죠? 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렇다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자세하게 안 해드릴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퍼드렸어요, 진짜. 그죠? 느낀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안 퍼드려요. 적당히만 딱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만큼 많이 퍼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관심 있는 종목들 여기 위주로 쭉쭉쭉 돌려가면서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그죠? 셀트리온 18만 원 깨고 내려옵니다.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그 말만 들었어도 2만 원 안 두드려 맞아요. 그죠? 자, 이제 함께 하는 분들과 됐습니다. 그말 그냥 패스할랍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수급 상황만 딱 봅니다. 전일 LG전자 이거 참 문제예요. 7만 깨지면 안 되는데 7만 일단 깼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지속 들어오다가 요새 좀 시원찮아요. 그죠?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별 문제 없고 삼성전자 추가 상승 나오죠. 전일 매수해놨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매수 하면 단가 이 정도 뺏기 더 됩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면 지금도 플러스지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직장인들 적당히 들고 가기에 무리 없는 권역이라고 여기 임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그죠? 카카오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를 새롭게 들어갔어요. 성공. 이거 뭐, 못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까? 모든 이평선, 오일 빼고 밑에 다 깔아놨고, 눌리기를 기다렸고, 기다렸다가 눌리니까 사 들어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고 있어요. PC, 결제 한도. 폐지 수혜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지지 못하고 밑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17만원권대도 열려 있다. 바이오 쪽은 접근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당분간 배제하자 이겁니다. 주식이 바이오밖에 없어요. 그죠? 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단 이쪽에, 그 다음에 제가 뭐 추천했던 종목 이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 코스피가 0.94 상승 출발 예상? 이야,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0.03.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수급이나 추세에서 다 나와요. 그냥 공부를 좀 하셨다면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금이 랠리를 강하게 하고 있고, 미국의 유수 헤지펀드 CEO가 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내 시장 재미없으니까 해외 시장 쪽으로 또 부동산 쪽으로 자금 이탈, 금리 인하 때문에 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체력이, 그죠? 자, 일본이 전일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뉴스 안 나오고 있는데, 그죠? 18일까지 기다려보겠다 했는데 왜 답이 없는가 몰라요. 그죠? 일본이 상당히 우리한테 추가 규제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주가가, 일본 주가가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럼 우리 규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비에 더올수 있는 초강수 뜨겠냐, 일단 뜨겠냐 쉽지 않다. 그러나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그죠? 그렇게 한번 좋은 쪽으로도 한번 예측 한번 해볼게요. 그죠? 여러가지 정황상, 그죠? 자, 대우조선의 약 1.63% 자, 뜨고 있고요. 전일 추가하라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자,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중 풀타임 케어 서비스. 좀더 자세하게 해드려야지. 남들과 다른 서비스. 남들은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그거 아니야. 장중에 풀타임으로 여러분들께 시그널 날려드립니다. 시장 상황 앤드 기법. 그리고, 그죠? 시그널까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해요. 그죠? 지난 방송들 한번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배울 거 있다, 같이 할 만하다 하시면,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I wanna pick me up. 기다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카카오, 양호, 대우조선 양호, LG전자, 이거 좀 가자. 야, 진짜 사람 고생시키고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 더 가네? 어저께 사라 그랬는데? 참, 더 갑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딱 올라탄 거 보고. 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팀원, 벌써 샀는데요? 몇분 전에? 야, 잘했다고 제가 박수 쳐줬어요. 그죠? 실력이 날로 늘고 있어요. 벌써 샀습니다. 딱 그래요. 이거 보고 계속 날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타네 싶으니까, 먼저 샀고, 바로 시그널 주고. 그러니까, 쟤하고 이심, 전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 0.61% 상승 출발. 5일선 탈환해야 돼요. 추가로 많이 밀리지 말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쏘아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0.53% 상승.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 지켜야 돼요. 그죠? 오늘 일단 출발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양호. 자, 전일 금리 인하. 그게 상당히 우리 중요한 뉴스인데, 그죠? 그냥 다 파묻혀버렸어요. 선물은 1000 계약 매도로 일단 하락, 밑으로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양대 시장, 동반되면서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아, 좀 가자, 진짜. 그죠? 자, 셀트리온은 17만 9천원 여기 지켜야 되고요. 18만원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 빨개.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 삼성전자 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기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외국인 매수세 3 LG전자 들어오고 있고. 야, 좀 들어와라 그래. 야, 자, 이거 강하게, 그죠? 강하게 뚫러 폼 잡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 외국인 들어오고. 뭐 기관 외국인 안 들어오면 잘안 해요. 그 참고로 하십시오.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들어와. 오늘도 들어오네. 땡큐 브로우. 카카오 외국인 들어오네. 노 프라브럼. 엔소프트 사자마자 올라가네. 땡큐. 아이고, 혼자 난리 났어요, 그죠? 셀트리온, 18만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반등 가능. SDI, 현재 노 프라브럼. SK텔레콤, 현재 노 프라브럼. 삼지전자, 노 프라브럼. 경롱. 자, 단기 박스권 예상되고 있는데 밑으로 처지면 안 되고 위로 여기 올라가야 된다. 솔로몬님 어서 오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성원 많이 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나요. 방송도 요새 잘안 보시던데, 그러면 제가 힘이 빠져 가지고 뭐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SK텔레콤도 여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랬고. 자, SDI도 여기 잘 돌파했으니까, 그죠? 적당히 챙기면서 일부 물량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방송 시간 너무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방송 시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부터 9시 30분? 1시간 하던가 한 40분을 줄이겠습니다. 더 성원해 주시면 추후 보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없으면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 자, 별로 할게 없네요, 솔직히. 그냥 홀딩이니까. 자, 시장. 갭 상승 출발해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양호. 자, 골고루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1%대 강세. 그리고 자동차 약간 약세. 자동차가 약간 고점 부위인데 일본과
통상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들어가나 마나 이 부분 때문에 눈치 보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완전 무너지진 않았는데 조금 흔들흔들. 이거는 보면서 그래도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죠? 그러나 상단에서 끊고 나왔어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랬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지금 치고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그죠?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빠르게 돌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조선은 아직까지 별로. 그러나 대우조선 해양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급반등 나오고 있다. No problem. 삼성중공업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아먹고 난 다음 이야기를 안 해. 밑으로 까지고 있네. 건설주 별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택지에도 도입된다. 이것이 뉴스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상당히 고민하던 카드인데 지금 실시하면 악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입니까? 무너집니다. 던졌어요. 손실 없어요. 삼성물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전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 반타작 났는데 아이고야 하고 계십니다. 제일 모직 때 샀거든요. 그죠? 안 팝니다. 문제예요. 그죠? 안 팔아요. 살 때는 친구한테 듣고 사가지고 친구가 그거 끝까지 케어해 줍니까? 친구가 살에서 샀으면 친구가 팔아라 할때 팔아야 되는데 친구는 팔아라 이야기를 잘안 해줘요. 사라고는 추천을 많이 해. 대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KCC는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 안 좋아요. SK텔레콤. 야, 통신주가 꿈틀꿈틀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자, SK텔레콤이 상방을 뚫고 올라가느냐, 여부.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 상방을 뚫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그러면서 눌려주면 그때는 확실하게 관심 가질게요. 지금은 우리 한 분만 가지고 계세요. 계세요. 본인이 알아서 그냥 사업 팔고. 잘하고 있네. 나머진 별로입니다. 자, 신세계도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으나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어요. 호텔신라 별로고 LG생활건강이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여길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똑같은 패턴을 말씀드려요. 똑같은 패턴. 무슨 패턴? 위에 저항 있고 이러면 안 해요. 잘. 이거 돌파하고 눌려주면 한다니까요. 야, 그럼 밑에서 잡은 거 훨씬 좋지 않느냐? No. 여기서 잡은 거 잘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잡아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욕심 안 부려야 돼요. 그것을 몸에 한번 배이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아무리 퍼스픽 이야기 안 했는지가 뭐 엄청난 것도 엄청나요, 그죠? 여기 이렇게 무너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이마트 좋다 그랬습니까? 뭐 땅굴 파요. 롯데쇼핑 한번 볼게요. 롯데쇼핑. 다른 데서 몰빵 해냈다는데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별로다 생각합니다. 포스코 별로, 현대제철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다양화하니까 뭐 천천히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포스코 현대제철 좋다고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하락 추세니까 말을 안 해요.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까지고 있어요, 그죠? 고려아연 이건 관심 있어요, 그죠? 낙폭 강했는데 대번 들어올리네. 이거 관심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근데 등락이 좀 심해서 일단은 여기 넣어뒀다가 아마 뺀 걸로 기억하는데 좀 추렸거든요. 다시 관심권 투입 있는 모양이다. 여기 있네. 순위가 좀 밑에 라서 그렇지. 그죠? 관심 있어요. 왜? 올라갔다 눌려주면 이제 완전 또 전환되는 초입이거든요. 외국인 관심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 거 관심 1도 없습니다. 이거 애매하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죠? 태양광 별로. LG화학, 야, 이제 돌려내면 이렇게 올라가고 눌려주면 좀 관심 가집니다. 이것도 일단은 관심권. 멀었어요, 아직까지. S오일도 여기서 3분, 야, 단기 고점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고점 맞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닥터K의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실 난 것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확률을 보시라 이거죠. 한두 개 빠지면, 그죠? 등 돌리는 겁니까? 그죠? 나머지도 좀 보시라. 잘 맞고, 확률 높게, 예측력 높은 것도 좀 한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애프리카 TV. 야, 이거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양호입니다. 뚫고 올라가고 이렇게 딱 눌려줄 때 여기 지지되면 양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약세. 약세입니다. 초강세, 이제, 초강세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KT&G 별로. 농심 별로. 오뚜기 별로. 괜찮은 게 없어요. 그죠? 괜찮은 거 없습니다. 금융주가 약간 꿈틀꿈틀한데, 뭐, 그만 하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은 반등이 좀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바이오주 반등 좀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딱 다행입니다. 까지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저점 권역이다 싶어서, 물론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패스할게요. 여기서 먹는 거 패스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험성이 더 있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딴거 가가 먹겠다 이겁니다. 딴거 가서. 그죠? 그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 컨트롤 하십시오. 여기 저점 안 무너지면 양호다. 목표치는, 19만원대 잘 돌파해야 되고, 19만원 돌파해야만 20만원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컨트롤 하십시오. 예, 야오. 부조! 요새 아침에 안 바쁘냐? 한 번씩 들어오네. 반가, 반가. 보령제약, 나쁘다 그랬냐? 샀어, 안 샀어? 너희 회사 거. 그지? 보령제약은 살만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빠져요, 잘. 괜찮다, 한 거는. 자. 시장은 갭 상승한 이후에 계속 상단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양호. 그죠? 자, 외국인 선물 1700개까지 매도 때리다가 1000개 들어 올렸습니다. 아, 500개 올렸구나. 요걸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개. 여기 기준으로 1000개네. 그죠? 1000개 들어 올리다가 다시 밀고 있습니다.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지수 좌지우지예요. 패니까 빠지잖아. 이거 5분으로 해놨었지. 1분으로 보면 딱 그래요. 그죠? 그냥 박스, 박스. 그죠? 오죽게. 차트 공부하고. 3 다음에 3% 간다? 축하, 축하. 우리 저 푸조 선수가 닥트K방의 마스코트입니다. 뭔가 하면, 거짓말이면 쌍욕을 해도 좋습니다. 추천주 날렸 무료방에서, 그것도 무료방, 유료방 말고, 작년부터 같이 한 무료방에서 지금 없앴습니다. 그죠? 1패 딱 있어, 1패. 근데 먹은 거는 얼마 먹은 줄 알아요? 풀빵 신화.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 질러! 옙! 해가지고, 풀빵 질러가지고, 이거 뭐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는 그래. 여기서 20% 먹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거짓말 있냐? 그죠? 그죠? 무패 오다가 한번 딱 깨져, 3번. 그죠? 마스코트입니다. 아, 마스코트는 우리 유료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할인해줄게. 좀 들어올래? 아, 마스코트니까. 푸조야, 응? 좀 할인해줄게. 들어올래? 진짜로. 야, 농담 아니야. 넌 마스코트니까. 무패. 그지? 무패하다가 한번 딱 깨졌잖아. 야. 가입 생각 중이다. 와라. 농담 아니고. 응? 내가 특별 케어해 줄게. 넌 나하고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깨진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솔직히? 그것도 쌈바는 너전 재산을 걸은 거 아니야. 풀빵 때려. 53만에 팍 가요. 노. 더 들고 가. 55만 딱 찍고 내려왔다. 야, 참. 야, 푸조야, 와라. 진짜. 어? 형하고 한번 잘해 보자. 야. 너의 기운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나한테 주식 50만 내고 배운다 생각하면 돼. 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짐작이 간다만, 그지?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학원, 영어 학원도, 그지? 30~40만 하지 않나? 고등학생들? 더 비싼 비싸지.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너 아이디가 주식으로 집 사자. 첫 번째 집 마련이더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른 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죠?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운다. 20년 동안 피 터지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도움 반드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의 장으로 오시라.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로 오시라. 주식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에도 투자 좀 하시라. 삼바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삼바 저도 천주 매수했습니다. 천주 얼마인 줄 알아요? 4억 5천. 일주일 만에 그냥 1억 벌었어요 그분. 그러면서 통 크게 50만원 딱 쏘시대요. 허허 땡큐 이랬지. 그죠? 그때 무료 때예요. 무료 때. 풀빵 질른 사람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양양이라고. 양양이 잘 지내는 거 모르겠다. 쫄이냐? 쫄이냐? 풀빵 질러. 20% 먹었어요. 신화가 몇 개 있어요. 잡주 가지고 20% 먹었다고 자랑 안 해요. 대우조선해요. 그죠? 이거 신화 아닙니까? 방송 들어가 딱 보세요. 여기서 사서 7% 딱 먹고 이틀 딱 쉬고 여기 사. 그 다음날 20% 날아갔습니다. 요 방송 들어가 찾아보세요. 우와, 오, 예야! 하면서 난리 칩니다. 20% 날아가니까. 그죠? 아휴, 나머지 최근에 한 거는 말 안 할게요. 30% 올라간 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지전자. 여기서 사서 30%. 그죠? 슈프리마. 여기서 5%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가 25%. 도합 30%. 깨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LG전자. 그죠? 그것도 말씀드려야지.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자, 인탑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인탑스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 반등 넣으면 17,000건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이거 안 좋아서 다 던지고 나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휴대폰 쪽 강합니다. 5G 어저께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어저께 너무 강했나? 강세는 확인되는데 그죠? 너무 강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약간 쉬어가지만 5G 휴대폰이 강세라 그랬어. 그죠? 바이오 들어가가 안 먹을게요. 바이오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은 축하합니다. 반등하니까. 그죠? 축하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어쨌든 다행입니다. 5G 휴대폰, IT 전기전자, 나중에 눈치 봐서 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 SK텔레콤 올라갔다 눌려주면 이런 쪽으로 관심 가지려 합니다. 푸조야 듣고 있냐? 맨날 그래도 무료 채팅방에서 카톡 날라온 거 보다가 요새 안 날라오니까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지 않아? 좀 아쉽진 않아?
자동차가 확실히 좀 안 좋네요. 자동차 단위 시장상 대비해서는 좀 약세예요. 나머지는 다 양. 이야, 제약바이오 세게 가네. 그죠? 세게 갑니다. 직장인들한테 삼성전자 사서 적당히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직장인들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너무 바다닥거린 거 하면 힘들어요. 제가 바다닥거린 거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께 안내 안 해드리는 줄 알아요? 득보다 실이 많다니까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바다닥거리가 10% 올라가고 좋죠? 페이드 갖다 넣으면 그대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왜? 당장 플러스 나오면 10% 20% 막 올라가거든요. 까질 때는 어떡하냐 말이죠. 그죠? 그냥 사놓고 좀 볼일 보고 오고 아니면 회의도 하고 일도 해도 좀 될 만한 안정적인 우량주 위주로 하시라니까. 그죠? 바다닥 끓인 거 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로 이거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거 말고는 그런 분들 말고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어저께인가 뭐 자랑 문자 또 왔던데 한번 볼까? 어떻게 됐는가? 이거네. 이거 먹었다고 이거 맞을 거야. 이거 먹었다고 뭐 자랑질 하던데 여기네 여기. 이거 어저께 사 여기서 먹었대는데 뭐가 먹었습니까?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노? 빠지네. 이걸 뭐 추천해가 이날 추천해가 이날 먹었다고 자랑해가 될 일입니까? 아이고 참 이거 그래도 몇 개 되지도 않은 이거 가지고 얼마입니까 거래량? 몇 주 거래 됩니까? 아이고. 그거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죠? 12,000원짜리 3,000주 같으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4,000만 원에다 칩시다. 거래가 4,000만 원 되고 있는 주식 회원이 들어가 올리고 회원이 팔아가 빠지겠습니다. 아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도 자랑 문자 와서 제가 일부러 그거 안 없어요. 저한테 무료 추천주 받아볼래요? 하고 문자 와서 예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죠?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하는가 저도 모니터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 문자 계속 옵니다. 퍼펙트 하면서. 그죠? 야, 오늘은 바이오 쪽이 초강세입니다. 다행이에요. 일부 종목 초강세네. 헬릭스미스. 그죠? 정정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헬릭스미스만 초강세. 유상증자 한답니다. 유상증자하면 그게 좋나?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증자가 되면 자본금은 늘어납니다만, 그죠? 주식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돈 받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주식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유통 주식이 늘어나면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왜? 기업의 주식수가 늘어나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주당 순이익.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저 유상증자 지금 깊게 공부도 안 했습니다만 유상증자의 배경에 예를 들면 그 헬릭스미스가
바이오 회사니까 뭐 딴데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괜찮은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코스피는 좀 주춤합니다. 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선물로 밑으로 또 패니까 위에서 밀립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상 강세. 야, 미국은 계속 강세예요. 미국 혼자만 좋아, 거의. 유럽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미국 혼자만 좋아요. 중국도 완전 맛이 갈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일본도 수출 안 좋았다 해가지고 밑으로 박살이 났는데. 자, 일본 개장 상황. 일본이 9시에. 우리나라하고 같이 개장하니까, 일본 반등. 다른 말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할랍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양호. 밑으로 처지네요. 환율 양호입니다.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처졌어요. 1170원과 118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밑으로 확 처지면 더 좋겠다. 셀트리온은 여기 18만 4천원권, 여기 지금 저항권이죠. 여기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강하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셀트리온 그러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면 별로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양호하니까 뭐 홀딩하면 될 테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약발이 하루 뒤늦게 나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선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고, 5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딱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양호하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과 중국의 동향을 좀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한다는 소식 나오면 또 시장 데미지 한번 입을 테고요. 그렇게 쉽게는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여론도 있을 겁니다. 자, 한국 기업들 내지는 그죠? 한국 국민들이 단결이 돼가지고 불매운동 펼치고 있는데, 일본에 결코 상처 없이 자기들만 유리한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표도 안 좋게 나온 일본이 과연 강하게 드라이브를 더 걸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과연 더 화를 적어도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아, 여러분들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아, 공유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아, 슈퍼챗 아, 해주시면 땡큐입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십시오. 그죠? 공부해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